내년 비과세, 소득세, 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 원에 달하면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% 비중까지 올라갔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,15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.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소득세 감면액은 40조 3,988억 원이며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의 큰 세목은 법인세입니다.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,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.